어찌됐든 좀 더 잘 챙겨먹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행 펠컨스가 분위기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고, 문제가 뭐냐면은 이 좋은 분위기를 진행 펠컨스가 던지지만 않으면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 가능한 구도거든요. 그 던지기도 쉽지 않은 구도죠. 네. 미드블라디아 카드 자체가 뭐 굉장히 안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미드블라디아 로밍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반대로 상대도 로밍을 안 하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카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미친 듯이 푸시하고 있으면은 원래 로밍도 못 가는 데다가 카드 쓰거든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카서스에게 더 힘들어진 라인입니다. 네. 이거 지금 레이노버 선수 머리가 지끈지끈하죠. 어딘가에서 좀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또 자크라서. 네, 그거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 다 앞까지 네. 와서 푸시 저 체력 금방 채우고요. 블라디미드 이게 집에 한 번도 안 간 블라디라는 게 문제죠. 처음 집에 갔을 때 권총, 그 흡총이라고 하죠. 네. 흡총이 나오냐 마냐 차이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 그 흡총 나왔을 때 카서스가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은 기껏해야 이제 뭐 카탈리스트 정도고. 네. 당연히 블라디 쪽이 훨씬 세거든요. 자, 자크 5레벨, 리신은 4레벨입니다 개인적으로 관전 포인트 이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날아오를 미드킹 선수와 다시 한번 날아오를 레이브 선수. 네.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레이브 선수가 조금 더 무난한 스타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팀에 부진했던 선수들이 얼마나 좋은 모습 보여주느냐 지금 포인트가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은 미드에서 크진 않지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가고 있는 모양이 돼버립니다. CS 차이가 지금 꽤 많이 15개면 이게 두 웨이브하고 조금 더 차이가 나는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이야 블라디가 이렇게 계속 타워에서 그냥 푸시 하고 있지만은 집에 가서 마법공원 리벌버 한번 나오고 나면은 더티 파밍까지 하면서 네.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집니다 한 번에. 이게 CS 더 무난하게 먹고 있어가지고 더티 파밍 하기 위한 망령의 영혼도 금방 나올 것 같죠? 네, 이건 뭐 거의 집 가서 망령의 영혼 바로 뽑을 기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집을 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도. 체력 유지 잘 되고 갱킹 위험 없고 안 죽죠 웬만하면. 미드에 지금 딱 보시면 나오는 게 와딩이 하나도 없거든요? 어서 되는 네. 조합이고요. 집을 갈 생각을 안 해요. 게다가 마나를 사용하지 않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거 말리기 위해서 무조건 수갑을 했어야 되는 건데. 우유하던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나 날라갑니다. 네. 아, 그럼 먹방. 아, 저희는 환영합니다. 남자 팀 다 될 거죠. 누구는 누구는 커플이 나오고. 네. 네. 바로 옆자리에서 지금 커플이 계신데. 네. 네. 아이고. 점심시간인데 커플보다 감자튀김이 낫잖아요. 그렇죠. 자크가 탑 한번 노려줍니다. 이거 신도 와요. 이거 쉔 때문에. 아 이거 네, 쉽지가 않습니다. 트위치나미가 올라오거든요. 이게 쉔도 쉔이고 싸움이 정말 길어진 블라디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4대 3의 구도. 크레센도 감사하죠. 오늘 크레센도 올라오고요. 잡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브레가모 실패고요. 야 도발. 정확히 블라디 와요. 블라디 와요. 블라디 도착. 그렇죠, 블라디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아 좋죠 이러면. 다 좋습니다 이거. 네 미신 잡고요. 미신이 잡히긴 했습니다만. 자 카저스라. 자 그리고 지금 자크가 부활했어요. 결국 다섯 명 모두 탑을 만났습니다. 저기서 자크를 잡고 자크 마무리! 자 마무리! 이거 둘 다 지르고이 안 주는 피고 마나도 없습니다. 지르고 쓸 마나가 없어요. 일단은 5대5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죠. 네. 탑에서 다섯 명이 모두 뭉치면서 5대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거기서 이득을 본 쪽은 네. 진에어입니다. 아 망령의 신발까지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미드 주도권 싸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블라디가 먼저 올라올 수 있다는 방금 전 와 킬과 어시 킬관용일이 지금 100%거든요 블라디미르가. 네. 그렇죠. 돈을 확 벌었습니다. 이거 저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에서 다 먹거든요. 뭐 그런 거 있죠. 12분 모란 건 베인. 네. 막 이런 느낌으로 저 캐시가 있다면은 캐시템으로 그냥 사고 싶을 정도의 네 그런 챔프입니다. 플러스 지금 육지로 아이템 사고 있는데 캐시 사고 있죠. 여기서 먼저 소가 먹는 거 정말 좋았고 네네 베인 맞고 괜찮았거든요. 다 좋았는데 문제는 블라디가 먼저 올라오고 있었다는 게 먼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아빠는 잘 해놨습니다. 네, 도발 전멸도 굉장히 멋졌고요. 네, 여기서는 미신 약간 욕심을 부리다가 같이 먹고요. 네, 하지만 결국 나미와 자크를 마무리하면서 한타 구도를 승리로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진에어는 또 이어서 드래곤까지 결과적으로 탑교전을 통해서 글로벌 골드 차이가 2000까지 벌어지게 됐죠.
방어적 기회가 좀 컸어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챔피언들이 지금 아이템들이 한 번에 쑥! 그치, 서로 집안 가는 구도였었거든요. 쉔도 지금 아이템 네. 엄청나고요. 아, 비소수도 탑에서 도발을 5명 맞췄거든요, 결과적으로. 셋둘? 그렇죠. 아, 공격까지 사용하면서. 이런 거는 다 먹혔죠, 남는 거. 블라디가 문제입니다. 이거. 쌍버프예요. 네. CS가 분당 한 7개씩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구도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네, 카오스는 밖으로 못 나갑니다. 블라디미르, 이거. 자크가 갱을 온다고 해도. 피해 운동이라는 또 스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0개가 넘어갔습니다 CS가. 근데 문제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네, 그저 시작일 뿐이죠. 게다가 트위치와 베인 모든 라인이 정글을 제외하고는 CS를 앞서 나가고 있는 치네요. 네, 그리고 로아 선수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 더티 파밍에 욕심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전멸과 유차가 둘 다 없기 때문에. 자, 선에일. 자, 이거 근데 우리가 잘 들어왔어. 좋아, 이건 좋아. 트위치도가 아이템도 좋기 때문에 트위치가 노네.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한 모습. 주먹 저거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안 쏘다도 안 죽고 이도저도 아주 플레이가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CC가 잡아내고요. CC가 네, 소나 쪽으로만 집중이 되고 트위치를 완전 아니 베인을 프리하게 놔둬보니까 트위치가 먼저 녹았죠. 게다가 집중된 CC기로 결국에는 소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네, 거기다 캐내는 솔킬 두 아, 마리 솔킬은 아니고 예 탑에서 킬 네 당했고요. 두 마리 토끼를 노리려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카서 진원급 빠졌습니다. 오, 이거는 방꼬정 4천 벌어졌어요. 2천이었던 게 거의 5천 갔죠 이제. 그다 문제는 이러는 동안에 블라디미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 네, 블라디미르 스페셋에 오니까 더티 파밍 시작했죠. 누가 와도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네, 서른 개입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자, 매복 한 번 더. 이속증 백화 이거 좋아요. 없거든요. 좋아요, 이거 좋아요. 네, 이거 잡히네요. 네, 이거 결국 분남이 제인 공을 쓰긴 했습니다만 넘어오지 못하고. 네, 베인은 전사 약간 무리했어요. 트위치 나미의 강점 중 하나가 이거죠. 순간적으로 나미가 트위치에게 화력은 물론이거나 이런 암살을 위한 기동력까지도 플러스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자, 블라디미르가 옵니다.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전문 라인 관사. 네, 아이템이 너무 빠르죠? 네, 지금은 워낙 LGIM이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아이템 창을 보시면 와드들을 이거 잘못 싸우면 전멸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이거 블라디 너무 셉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지금도 너무 센데 저게 템을 안 산 블라디거든요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템은 네 약간 잠깐만 지팡이 예 지팡이 나와요 지금. 네, 지금 들고 있는 템 자체는 그냥 성장의 가속을 위한 아이템이지 네. 싸우기 위한 아이템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자크를 정글로 선택을 했던 것 네, 아직까지는 자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게 자크 정글까지 괜찮은데 카서스가 약간 그렇죠. 네, 상대 미드라이너를 무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블라디미가 남은 상황에서 카서스를 선택했던 것. 네, 게다가 그 카서스를 풀어줄 수 있는 정글러가 자크라는 점에서 그렇죠. 빅뱅 싸움에서 그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는 치네요. 일반적으로 솔랭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 미드 정글 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팀전에서도 미드 정글이 약한 픽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주도권 싸움 확 밀리는 거죠? 이거 다이브 갑니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블라디 엄청 세거든요. 크레센도 극자라 유채와 자 이제 빠지긴 했습니다만 나비는 죽죠.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 블라디 킬 또 먹었어요. 리신 좀 아파요. 리신 방어 아파요? 있거든요. 네, 방어 산 것 같고요. 저 위쪽에서 캐논 내려오는 것 천이 도발 지금 태어도 꼬막 돌아서 아네 이거 좋네요. 일단은 살아 돌아갑니다. 나미 한 명 잡혔어요. 휴한 전멸이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가나요 아 근데 카서스가 네 요새 네. 전멸 도발이 도발 전멸이 꿀잼이라서 저게 좀 재밌습니다. 네네네. 많은 샌들이 좀 그걸 플레이를 무리한 상황에서도 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있죠 사실. 손맛이 짜릿하거든요 쓰고 나면. 자, 블라디 전멸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리신 오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오히려 됩니다. 자꾸 잡힐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이거예요 지금. 블라디가 집에 가면 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방금 또 킬 먹었거든요. 자, 그나마 아주 희망이라는 점은 LG에서의 킬이 미드와 원딜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 네. 아, 너무 아파요. 블라디가 과장 중하면은 여기서 쓸데없이 큰 잡힌 금지팡 이후에 그냥 존야 가는 트리가 아니라
뭐 라일라이, 라바드의 죽음 모자 이런 거 가도 막 혼자 다 죽일 수 있을 듯한 분위기라는 겁니다. 라일라이는 기본적으로 약자에게 강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블라디 눈에는 전부 다 약자라서 도마만 복구한 게 다 잡는 거죠. 네. 흔히 블라디한테 쓰는 모기, 좀 모기가 아닙니다. 자, 진짜 흡혈 귀에요. 야, 잘 피했고요. 흡혈 귀에요. 깜짝이에요. 터지죠 그냥. 자, 그래도 래퍼드 선수가 잘 컨트롤 네. 해주면서 피 입지 않고 뒤로 빠지는 모습. 오히려 자크의 패시브만 빠졌어요. 타워도 밀었고요. 완벽한 이득. 집에 가면 블라디미르의 템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 그런 동안에 집에 가네요. 네, 쉐니 거인의 어리띠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거 진짜 조냐 딱 나오고 와서 다음 템 뭘 가도 네 블라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에서 블라디의 단순히 센 게 문제가 아니라 조합 자체도 블라디 막는 게 쉽지 않은 조합이라는 거. 그렇죠. 얘는 노랑검이 나왔고요. 바로 두 번째 드래곤. 확정 CC가 거의 없습니다. 와드가 두 개나 있습니다만 같이 올 수가 있겠죠. 네. 즉 빠른 CC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블라디가 피웅덩이로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네. 피웅덩이는 한 번만 적 사유 뚫고 지나가면은 그 앞에 트위치가 있으니까 네. Q 돌리면 다 좋습니다. 블라디 주변은. 네. 지금 트위치는 스킬 쿨 두 번 돌리면 좋을 것 같죠? 블라디 스킬 쿨 두 번 돌리면 템 뭐라 할까요? 조냐! 조냐는 한 번에 샀어요. 와 일시불로 긁어버렸죠 지금. 애누리 없이 네. 아 멋있는 남자인데요. 와 이거 어떡하죠? 많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20분이 되기 전부터 이런 차이가 발생됐다는 점. 네. 그리고 저 유틸 블라디라 쿨감이 높아서 그렇죠. 웅덩이 두 번 쓸 수 있거든요. 웅덩이 조냐 웅덩이가 돼요. 이속 쿨감 어마어마합니다. 저게 지금 네. 어 이거 리신 네 옵니다. 기력 없고요. 도발은 못 걸겠죠. 성장세가 뚜렷이 보이는 블라디미르. 네 CS를 그나마 뭐 미드킹 선수가 많이 따라갔 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블라디 CS가 시간 대비 낮은 CS가 절대 아니고요. 블라디가 저렇게 카우스한테 따라잡힌 것 자체가 봇 커버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킬을 하나 먹었죠. 그리고 네. 지금 미드킹 선수가 어떻게든 빨리 성장해서 베인 뭐 소나 이런 챔프들 진홍곡으로 녹이면서 킬 먹는 거 그게 유일한 희망이거든요. 지금 블라디의 리즈 시절이 왔죠. 13레벨 정글이 지금 1대1. 네. 오! 샌더가나요. 제가 도발 점점 그렇죠. 그렇죠. 손맛이거든요 저거. 패시가 없어요. 자크 패시가 없어요. 자크 괜히 왔다가 친구 올 수 없습니다. 이거 블라디도 올라오고 소나까지 올라와요. 자 6키로 아, 네. 눈을 똑 바라봐라 하면서 뚜루뚜 빨아봐야 돼요? 뚜루뚜 빨아봐. 도망 그러니까 궁극기를 생존으로 사용한다는 점. 네. 그러는 동안에 레이븐 선수의 베인은 쑥쑥 성장하고 네. 있습니다. 녹슨전차 정비 완료되고 있습니다. 기울치 끝나고 있어요. 그나마 살인전차! 아... 네. 어어? 앞에 나왔어. 어어? 어어? 아 부렸어요. 살인전차! 자크 패시브 지금 오, 자크 패시브 진짜 약해요 지금. 나미를 노리죠 오히려. 탈진 자 카오스가 옵니다. 이건 잡히겠는데요. 90분전 보막 자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죽긴 죽겠습니다. 엄청 오래 살았죠. 블라디 왔어요. 그 조냐 있군요. 블라디 조냐 있습니다. 띵 조냐 진홍고 맞아도 안 아파요. 더블킬 저 물의 감옥 하지만 잡을 수 있는 챔피언이었습니다. 와 체력차 하는 게 지금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런 동안에 쉐니 탑을 밀고 있고요. 바텀과 탑을 동시에 밀어주고 있는 지니어 페퍼스. 블라디가 이런 캐릭터죠. 네. 성장하면 진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카서스가 쓸데없는 큰 지팡이 하나 나와주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만 네. 블라디를 따라잡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어 이거 트위치 탈진 거 블라디 생각 못했죠? 정화 좋아요. 와 죽었는데요? 아 전멸 있죠. 이야 여기서 또 더블킬 먹겠는데 더블킬 먹었죠. 이큐 야 잠깐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이거 못 잡습니다. 딜 부족해요. 차는 게 빠르죠. 와 저 블라디를 잡을 만한 챔피언이 없어요. 그런 동안 탑 2차가 쉔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네. 그래. 블라디 같은 챔피언들은 CC가 없으니까 거의 돈으로 때려잡는 챔피언이거든요.
돈을 뿌리면서 디자 챔피언인데 지금 돈이 많으니까 이거 축하면은 블라디미르가 지금 7킬이에요. 아 지금 몰템이 뭐가 나올까 하고 자 끝인 거 때까지 버틴 것도 버겁습니다 지금. 레드예요? 아 물론 최초발사 선수 킬은 없네요. 아 뚜바스 빨아빨아 생존으로 계속해서 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 LGI 미팀의 자크예요. 그래도 원래 좀 10년 당했던 스킬인데 그런데 지팡이? 집 안 가죠. 지팡이만 나올 것 같지도 않네요. 아 지금 그리고 일시불에 맞들려서 아 또 뭐 또 뭐 하나 구매하려고 3,000원 있어요. 이거 대캡 준비하는 것 같죠 그냥 돈 모아서. 충분히 지금 그럴 수가 있죠. 본인을 타겟팅할 만한 챔피언이 딱히 없는 네. 그런 구도기 때문에 네. 백혜 아니면 라일라이 일시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일라이가 더 무서워 보이네요. 도망을 못 가게 되니까 자 블라디 잡으려고 다 옵니다. 다섯 명 총출동. 블라디 스펠이 없기 때문에 네 눈치챘어요. 바로 빠지네요. 욕심부리지 않아요. 이거 로 선수 집에 안 갈 거거든요. 할부 안 합니다. 맛 드렸어요 이미 일시불. 돈 모아서 가야죠. 한 방에 정리. 와 지금 선혈의 파도가 스택을 쌓아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원콤 나버리고 블루 쪽 강타 이거 결국 자크가 먹었죠. 네 그쵸? 급한 마음에 자크가 강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카우스 마나 없습니다. 블라디 한 두 웨이브 더 먹으면 이제 집가서 팀살 타이밍인데 쿨감이 지금 너무 높아서 스킬 승이 좀 타이밍 한타보다 꽤 빠르네요. 소란 이렇게 가서 못 가게만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와드 지워지고 있고요. 블라디미르가 바텀 2차까지 파괴. 문제는 쉔이 또 탑을 네. 막고 있다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시불 갑니다. 2800원 백캡 라일라이 어 공허의 지팡이 공허의 지팡이를 가지네요. 어 약간 생뚱맞이 네네 딜받는 게 좀 즐거우니까요. 네. 아 이게 지자체는 뭐 더 셀 수도 있죠. 저 지금 마방 없거든요. 네. 그리고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더 샀습니다. 와. 공허의 지팡이에 쓸데없이 큰 지팡이 하나 더. 그러네요. 저 돈이 되네요. 바바돌의 죽은 모자를 가겠다는 생각이겠죠. 어 이거 도발. 어 긁었어요. 어, 긁었어요. 이거 대시 빠진 키맨이거든요. 아 계속 얻어봤습니다. 계속 얻어봤습니다. 시가 빠졌어요. 카우스가 옵니다만 이런 바텀 와, 쪽에 끝까지. 근데 이런 바텀 쪽 싸움에 좀 많이 불리하거든요. 카우스 이쪽에 와 있으면은 네 여기 싸움. 자 트위치까지 와서 암살롤입니다. 쉔 암살롤입니다. 트위치가 크레센도 끊었어요. 끊었어요. 뚜루뚜 빠라빠라 이번에 도망 못 갈 것 같은데요. 베인이거든요. 아 잡히죠. 탑에서는 아직도 싸우고 있네요. 네 쉔은 죽겠습니다만 어 근데 마나 상황이 아 캐넨 왔습니다. 어? 마나 없어요? 근데 마나 상황 네 마나 없어요? 오! 감사. 아 이거 캐넨 때문에 어? 자 도발 오! 오! 이거 닌자 바우슬 쿨 오는데 좀 있으면 기력 찼습니다. 닌자 바우슬 왔어요? 자 이거는 전화로 연락했어요. 기력 없으면 닌자 바우슬 못 샀고요. 이거 마나 없습니다. 이거 서수압이죠 그냥. 네 그냥 기력 채워주는 샌드백이죠. 네, 지금 딜 체크용 허수아비 느낌이라서 지금 반박 중에서 미니언 빙빙 미니언과 함께 싸우는 모습. 하지만 그러다니 바텀이 지금 쑥대밭이 되고 있어요. 래퍼드 앞 미드킹 한이 서린자들의 싸움. 자 이거 죽었죠 남이. 아 이거 죽어있습니다. 가게 누워라. 저는 때릴 필요 없다. 전설이 떴네요. 8킬 노데스 래퍼드 승. 와 데미지 자꾸 자꾸 녹는 거 구경하죠. 그거는 자크요 이거. 아 딜이 얼마나 막히나 그냥 순수하게 보고 싶다라는 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불로 달고 있어요 거기다가. 저 만쿨감이죠 거의. 캐넨 캐넨 녹습니다. 우와. 이야. 옆에서 보고 있던 레이비 선수 놀래서 궁 쓰고 따라갔죠. 아 그렇죠. 벤 타고 오고요. 베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또 블라디미르 베인도 프리지니까. 그렇죠. 이 게임은 그 상당 부분 기운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네 이런 상황으로 뒤집을 만한 게 지금 없습니다. 15,000 권력 차이. 변수가 없는 조합을 짠 것. 이게 LGIM의 발목을 잡았네요. 초반부터 주도권을 내주면서 너무 무난하게 가는 조합. 이걸 또 블라디라는 카드로 잘 쳐냈네요. 캐넨 잘 들어왔습니다만 장판이 의미가 무색할 때도 기본적으로 화력 차이가 너무납니다. 블라디 체력 참 우와 혈사병 대박이죠. 아, 이거 다 죽었네요. 대박이죠 혈사병 지금 매번 다 막았습니다. 어 블라디 네 조니아는 네 안 쓰는 게 더 멋있죠.
꽝. 안 달았어요, 션치력이. 차원에 오지마 하는 꽝이죠, 거의 느낌이. 지는 곡이 아프지 않습니다. 네, 베인도 살았고요. 네. 이렇게 서로 죽는 구도가 나와도 사실 뭐 블라디미를 제외하고는 다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인 일을 더 챙겨갈 수가 있겠고요. 네, 그 이게 이 경기만 놓고 봐도 문제가 이 경기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게 LG와의 이 팀의 경기가 다음에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음 경기 내리치면은 팀원 분위기에 네.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블라디 전기 따갑네. 모자 썼습니다. 아 그리고 리신도 메모셔스 이거 진해 패건스 또 참 팀 나름의 강함을 보여준 것 중 하나가 그 KDA 데이터 이런 거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리그에서 유리한 기점을 장악한 이후에 진해 패건스는 KDA 관리라는 측면, 압살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사실 질겜? 반 질겜 모드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발동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해도 네. 워낙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나디가 도란 자리에 하나 들어가면은 큰힘이네요. 그러면서 리즈는 군다라 밖에 준비하고 켄도 지금 굉장히 단단한 상황. 네. 블라디 코어템 4개인데 카우스 코어템 1개. 블라디미는 이제 템 하나만 더 나오면 네 풀템 저, 완성입니다. 저게 뭐 심연 네올 아니면 라일라이 뭐 이렇게 가면 되죠. 지금 구유수 같은 걸 가도 사실은 신성의 건 가도 됩니다. 네 무한의 대검도 네. 아 그건 좀 네 멋있겠네요. 블라디 평타에 크리터 지는 거. 네 바로 조시하잖아. 아 바론에서 지금 강제 안타가 열려도 네 일단 쉐니 탑을 푸시하면서 궁이 걷더라고요. 이거 진짜로 지네어 펠컨스가 다 잡은 먹잇감 언제 먹냐 거의 이거 재는 듯한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아, 프리바론이죠. 프리바론 베인이 또 템이 잘 나왔기 때문에 네. 빠르게 가져가고 게임을 끝내러 이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밴의 실패예요. 네. 밴이 모두 밴 카드가 거의 모두 열린 상황에서 네. 결국 밴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간. 와 쉐는 또 왜 이렇게 센가요. 아니 진교환은 혼자서 4명 묶어놓고요 뭐 전사한다고 하더라도 네 아 기력 없어요. 도발치 기력 없습니다. 문자만 쓰면 기력 없거든요. 어 메인? 자 발라디 어그다 끌고 탈진 맞은 딜이에요. 탈진 맞은 죽었어요. 딜 스위치 보호막 쓰고 사나요? 아 탈진 맞은 딜 탈진 두 개 받았어요 지금. 근데 아 정확하게 스위치 탈진 두 개 받았어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떡하죠? 안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죽습니다 카사스. 죽었죠? 죽고 트리플킬 떨어지면 조냐 쓰면 됩니다. 조냐 띵. 깔끔하게 조냐. 안타깝네요. 블라디 지금 흡혈할 거 찾고 있어요. 흡혈할 거 찾고 있어요. 아래쪽에 많죠? 블라디가 쿨감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은 체력 금방차 이거 금방입니다. 블라디 풀쿨감이죠? 예, 체력 다 찼어요. 네. 이미 이 웅덩이 쿨이 몇 초죠? 한 3, 4, 4, 4, 5초 되나요? 지금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네 8초 8초 굉장히 빨리 오죠? 지속 시간까지 감안을 하면은 자 4, 5초면 네 돌아오는 개념이거든요. 지속 시간 돌리고 스티프 한번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쓰면 또 금방 오는 되었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블라디는. 오오오오오오오오 5분의 1씩 빠져요 체력이. 억제기가 못 움직입니다. 저 패널이 맞는 거 아 데미지 이거 앞에 블라디스는 접근 못합니다. 일단은 대신 억제기로 빠지는 모습 게임이 빠졌고요. 베인은 집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우와 와 죽었네요. 센 따라 레센도 정원 앞으로 블라디가 걸어왔다는 거. 나미는 결사병이 벌써네요. 블라디 그냥 앞으로 전진 전진. 와 트리플킬 혈사병 트리플킬. 저는 중글 잡혔기 때문에 데미지가 블라디 우물 블라디 우물 펜은 못 나옵니다. 이거 28레벨 블라디를 저게 심연에 올 있는 캐넨입니다. 말도 안 되네 진짜. 자 이제 거의 경기 마무리되는 그림. 자 베인이 캐넨 노래요. 넥서스 파괴가 되기 직전입니다. 네. 자 GG 진해 팰컨스가 LGI 1팀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로 선보이면서 그루브 골드가 거의 뭐 2만 가까이 네. 잘해가면서 경기 마무리 짓네요. 블라디 15킬 1데스. 네.
이건 뭐 거의 뭐 픽벨 싸움에서 네. 모두 구도가 마무리됐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네. 좀 더 자신감 있는 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레이노버 선수도 자크는 확실히 좀 본인 성향과는 안 맞다. 그리고 현재 LGIM 1팀에서 레이노버 선수가 가져야 될 역할에는 자크 픽은 좀 안 좋았던 것 같네요. 네. 그 블라디미르를 딱히 막을 만한 초반부터 막을 만한 어떤 구도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그 스노우볼을 계속해서 굴려나간 네. 지니어 패건스의 무난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은 뭐 아리제드 이런 암살이 가능한 챔프를 미드에 골랐다가 카더스 압도나 필드에서 2등 못 보면은 분명히 엘자임 턴으로 넘어갈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 와중에 블라디를 패켜준 지니어 패건스의 픽 자체도 뭐 정말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야겠죠. 네, 신의 한 수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지니어 패건스가 1경기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 양 팀의 두 번째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8강 2일차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